밑에 쪽에 있으면서 후려라. 어? 아! 야, 뭐야? 뭐야? 장원할게는 형님 곰드루이드 늑대드루이드 이런 마이너한 캐릭은 안 끌리시나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곰드루이드 먹이를 찾아 생기슬글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거는 질딘선에서 끝나. 질딘도 비슷하거든요. 멋이 없어. 이번 네크는 노말 바알 정도 도전 성공 가능하냐고. 네크로 안 하고 아마 팔라로 할 것 같고요. 아니 노말은 그냥 깨지. 노말은 그냥 아무거나도 깨요 솔직히. 아니 노말에선 죽을 수가 없어 거의. 노말은 그냥 깨고요. 뭐 나이트메어나 아니면 헬부터가 문제겠죠. 파밍 여부에 따라서. 팔라딘 햄망치 가겠습니다. 햄 햄풍. 아 토토 노말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할게요. 제 생각에는 한 4-5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을 못 찾아가지고 텔포가 없어가지고 길 찾기 때문에 한 4-5시간. 팔라딘 출동.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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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딜에서 사망. 아 얘 딜에서 사망해야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해 발까지 깬 경험자인데 제가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혹시? 나 개사기 팔라딘이야. 건들지 마 씨. 아싸. 오 레어 셉터 드렸고.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 화염 피해 적처치시 많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졸업급 나왔다고? 야, 패드는 좋은 게 뭐냐면 만약 여기 물약 다 쓰지? 그러면 인벤토리 있는 거 알아서 물약 쓴대. UI도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1시간에 한 번씩 3초 동안 멈춰. 게임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하잖아. 그때 조작 안 된대. 하드코어인데 3초 동안 안 움직인다고? 급할 때? 치명적인데? 그것만 아니었어도 했는데. 어? 왜 무서워? 아니 씨 이렇게 많았나 몹이? 6렙 만들면 갑자기 세진다 이거 딱 대라. 6렙이라 딱 대. 개세졌다 이제. 홀리파이어 이거 맞나요? 오란데? 아 주변 피해. 주변 애들을 불로 공격한다 했거든? 봐봐 확 터지잖아. 그치? 반지도 낄 수 있다 맞아 이제. 강해진다. 생각보다 약해서 좀 당황 중입니다. 사기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헬에서부터인가? 이렇게 좀 약하지 생각보다. 당황스럽고. 뭐 그래도 뭐 설마 제가 죽겠습니까? 노말에서 죽는다가 지금 78%야? 건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너무 무시하는데 나 잘못 본 건가? 반대로 돼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노말에서 죽는다고? 너무 무시하는데? 형 헬 바알 깬 사람이라니까? 어이가 없네? 나를 얼마큼 보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도저히 못 참는다. 3시간 만에 주파해준다. 간다. 이렇게 이제 이거 아!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이상하다? 안다 잡으러 가볼까? 설마 안다한테 죽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안 센 거 같지? 제일 위험이라 그랬는데 헬에서만인가? 이렇게 약한 거 같냐 이놈? 우와 뭔가 이렇게 아파. 안 움직여 또. 어 렉 뭐야 씨. 렉 뭐냐고. 렉이야 뭐야 방금. 그럼 그렇지 뭐 어디 노멀에서 죽을 수가 없어. 근데 렉 뭐냐 씨.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제 노멀의 20% 진행하신 겁니다. 긴장을 낮추지 마세요. 역배수 놀랬어? 쪼르륵 해주니까 죽을 줄 알았어? 가만히 있어도 죽일걸? 홀리파이어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도? 저 녀석은 죽을걸? 준영아 형 왔다. 끝날 줄 알았지? 어? 너 또 이래야 돼 인마. 형 성기사 됐다 인마. 종교 생겼다 인마. 준영아? 아 준영이 여기 있다. 오라 죽었어. 어 잡았어. 야 쪼르륵 바로 죽어버리네. 아이고 어떡하나. 죽기만 바랬을 텐데. 두리엘만 믿고 있었을 텐데. 3렘 보스 뭐였더라 기억도 안 나는데. 약간 놈 아니었나 3렘은. 메피. 아 메피지. 메피는 좀 센데. 한번 땡겨주자. 한발 늦었구나. 죽어라 메피. 아 미씨
뭐지 방금? 한 번씩 열나 세게 아파요. 버벅 없으면 못 깨는 거냐고. 네, 일단 살짝 뺐다가. 아, 잡았다, 씨. 오, 갑자기 한 번씩 팍팍 당하네, 위험하게. 오, 근데 그 번개 맞은 건가요? 메피스토한테?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부심! 보다. 드디어 전설의 해머딘 등장이오. 일단 한번 써볼게. 요거. 내가 알기로는 이쪽에 위쪽으로 해머가 먼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 11시, 1시 쪽? 그래서 내가 몬스터의 밑에 쪽에 있어라. 밑에 쪽에 있으면서 후려라. 어? 아! 야, 뭐야! 뭐야! 야, 씨! 뭐야, 이거! 설마 아니지? 이거 뭐야! 빨리 접속해, 빨리. 아니, 나 지금 해머 지금 몇 번 돌려봤다고 지금 한 2분 돌려봤, 1분? 이거 죽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거기서 따져야 되는 건가? 미친 거 아니겠지, 설마. 죽은 거야? 아니지? 살아있는 건가? 어, 뭐야, 깜짝이야. 왜 튕긴 거야? 아, 이렇게 살았네. 다행이다, 씨. 디아블로 온다, 디아블로. 준비해라. 아! 일로 나와, 임마. 어, 그래, 나와, 나와. 여기서 싸우자. 정정당당히. 정신 안 차려? 죽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모든 게 전부 다 다 없어진다고? 무슨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리고 있어. 오라, 미친. 아! 멀리 있는 건 그냥 다 없나, 없는 거구나. 컷! 액트 5 가자! 아! 뒤져! 내 형제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으리라. 노말 컷! 일어나! 깨스! 이거를 죽는다가 78%야? 이게 말이 돼? 아무리 그래도 노말인데 남해부터 진짜 위험합니다. 남해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해. 남해부터는 아마 노가다도 좀 해야 되고 내성 때문에 빡셀 겁니다 아마. 남해 한번 가볼게요. 이거 노가다 좀 적응되면은 패드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하드코어인데 괜히 남해 와서 패드로 갑자기 바꾼다고? 진짜 편합니다. 팬정리 빼고는 진짜 편한 것 같아. 특히 이 근거리는 패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게다가 심지어 해머 돌릴 때 있죠? 진동 한 번씩 와. 이거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노잼이 아니야 이제. 아, 비싼 돈 물량 먹었는데! 와, 씨, 왜 달았지? 물약도 먹었. 내가 말한 대로 맞지. 아, 씨. 왜 죽었죠? 하, 말도 안 되는 안일함이었다, 씨. 아, 씨, 왜 했지, 패드? 아니, 좋아, 괜찮은데, 연습 때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뒤에서 해머 돌렸는데. 봐봐. 여기서 피 달아서, 물약 먹고. 아, 시시해서 죽고 싶어져. 많이 죽었다. 그냥 죽네, 잠깐만. 아, 너무 늦게 누르긴 했다. 비싸게 물량 먹어! 아, 아까워라, 씨. 아, 패드 진짜 편한데. 잠깐만, 크소는 그대로 있지? 스위스 계좌에 넣어놨지? 있어 있어. 도가다 한 건 남아있다. 돈은? 아, 돈도 넣어놨다. 미안하다 팔라딘. 내가 패드 너 솔직히 개재미없어. 솔직히 못하겠어서 그랬어. 내가 해머 돌리는 거 귀찮기도 귀찮고 클릭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10부터 계속 누르는 게 있어. 패드로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참고 그만 노가다도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괜찮았는데? 돌릴만 했는데. 아, 재미가 없어. 재미가 해머가 재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재미가 없긴 해. 그래가지고 진동까지 있는 거야. 이거 해머 나가는데 진동까지 있어. 재미가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은 거 돌진도 막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았는데 재미가 없긴 해. 세긴 센데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패드로 하니까 재밌더라고.
아마존 할까? 아마존 땡기는데? 맨땅 아마는 노말에서도 별론데. 아, 팔라딘도 그냥 헬 발까지 잡으면 되는데. 패드를 좀 연습해보면 되는데, 와, 그걸 한번 해보지 더 할까? 어떤 놈 건데? 다시 키우라고, 씨. 더 빠르게 갈 수 있긴 해. 내 생각에 한 3시간이면 될 것 같거든? 이제 루트 알아가지고. 헤드로 해머디 다시?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성기사님, 제발요. 다시 키울 자신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헤드로 할 거면 팔라딘이고. 하드코어에도 잘 맞고. 헤드로 하면 재미까지 챙길 수 있는데.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아, 그러게 이제 해머 세지는데 죽었어. 아, 정말 허무. 이제야 쌍스피릿 딱 하고 이제 하, 진짜 열받네. 해머 그냥 다시 키울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태 씨. 배고픔의 빵으로라도 끼니를 떼어봅니다. 그래도 명예로운 죽음일 수도 있어. 이거 패드 적응이 안 돼서 죽은 거잖아. 내 실력이 아니고 나이트메어에서 잘 살았는데, 그쵸? 개놀이 노잼이라지만 헬 바알까지 밀어버리면 아무도 샷아웃 시킬 수 있었는데 이 녀석들. 형님 코인하다가 떡락으로 전 재산 날린 사람 머리 스타일인데요. 키울 자신도 없고 다시 할 자신도 없다. 다른 거 할 자신도 없고. 형 팔라 지금 남해야. 자다 이제 일어났는데. 재미없어서요. 네, 나이트메어 놔뒀어요. 일단 1층에 놔뒀어. 차갑게. 잠깐 놔뒀어. 네, 오늘 하루는 휴방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 크리스탈 4개 정도. 오늘 휴방이나 마찬가지야. 남은 게 없어. 이거를 실력으로 준 것도 아니고. 뭐 패드? 아니 나이트메어 와서 갑자기 패드는 뭐야? 주작이야? 돈 받았어? 죽으라고 시켰어? 얼마나 현타오냐면 내 마지막 80, 90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느낌이야. 유언도 남기고 뭐 손주들한테 좋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이게 아니고 잘못 눌러가지고 죽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어머에 말도 못하고 유언도 못 남기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허무하게 뭔가 유언도 못 남기고 멋있게 죽고 싶었는데 죽기 싫었어. 그리고 유언장은 미리 써두자. 죽기 싫었어.